네. 그러면 우리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으로 어디 갑자기 급하게 친구 차, 뭐 엄마 차, 또 혹은 뭐 또 누구 차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 차 예. 운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예. 그때 꼭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이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세게 좀 갔습니다. 간만에.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빠진 2차 전지가 오늘의 뭐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관련된 증시 요인은 사실 시장의 중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은 빅테크 실적이 나오면서 이를 상쇄했는데 마감 후 나왔던 메타의 실적 예상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네. 급등세를 나타냈죠.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뭐 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을 매수하고 기관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 출발을 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등 아침 시초가부터 일부 2차 전지주와 그다음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의 일부 대형 IT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자동차 섹터도 아침에도 빨간불이 일단 들어오기는 했고요.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한중 간 마찰 완화 조짐에 면세나 화장품, 엔터 기획사 등의 일부 중국 소비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통화 소식 등에도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 진성TEC 등의 기계 업종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 바닥론에 반도체주도 일부 반등세가 아침에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 출발 이후에 주가 지수 선물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지수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에 외국인 선물 4,700억 대 매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낙폭 과대했던 2차 전지주 중심으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9시 50분경 코스닥이 플러스 전환했고요. 최근 과열 논란 후에 실적 공개가 되면서 2차 전지들이 일부 이제 재차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서 회복세가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LFP 프로젝트 진행 등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고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을 매수 규모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환율 부분이 좀 변수가 있었는데요. 오전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를 돌파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돌파했고 2023년 올해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5월 3일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가 있었고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 40억 달러 상당의 무역 적자가 지속된 영향이고요. 근데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매수를 계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목요일 위클리 만기도 오늘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모두 매수에 포함됩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기계업종 제외한 대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반도체 일부를 기관이 매수를 보였고요. 네. 수급 부담 요인도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과도하게 늘어났던 선물도 일부 축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매수 여력이 새로 생긴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됐고 코스닥은 오늘 아침 ADR 그러니까 이제 상승 종목수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인데요. 이 ADR이 74 정도까지 지표가 내려오면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것도 기술적인 반등 요인으로 충분히 종목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업종별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세 기록한 가운데 철강 금속 업종 내에서 TCC 스틸이나 포스코 홀딩스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장중 3%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하면서 비금속 광물 강세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계도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하면서 1분기 호실적 기록한 두산 바켓은 장중 8%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반면 SD 바이오 센서 약세의 의료 종목이 가장 부진했고 의약품은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기 가스업의 같은 경우는 서울가스 가스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기관 순매수 속에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IT 부품 강세를 보였고 반면 유통과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가 약세였는데 시총 상에 따라서는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 급등 LNF 첨보 등의 코스닥 등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야. 에코프로가 18% 올랐군요. 네. 이 큰 주식이
18%가 올랐고요. 야, 그리고 또 하한가 6형제 그 친구들은 그 중에 또 네 종목인가 오늘도 아마 하한가를 좀 간 것 같은데. 야, 이거 들고 계신 분은 진짜 특히나 뭐 세력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뭐 모르고 그냥 차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럼요. 아유, 이분들 또 어떻게 됩니까? 자, 하여튼 그러면 섹터별로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뭐 그 전에 앞서서 네. 신용 관련된 이슈를 한번 신용장고. 짧게 한번 좀 네. 건드리겠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또 위험한 상황입니까 혹시?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도 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지스 리서치라는 쪽에서 발치를 해온 표입니다만 지금 하락장이 시작된 4월 20일. 부터 4거래일 만에 전일 대비 디오데이 관련해서 그 신용 잔고가 일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신용 잔고가 20조 원 이상인데요. 4월 25일 기준으로 신용 잔고 금액은 20조 2,400억. 그 전날이 20조 4,300억이니까 다소 좀 줄어들었고요.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은 37.6%로 전일 38.3%에서 다소 좀 줄었습니다. 작년 8, 9월 중순까지 9월 신용 물량 대규모 반대 매매 폭락장 발생 직전이 신용 잔고 금액 평균치가 19조 2,000억이니까 지금 20조가 좀 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지표이고요.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평균치도 그때 당시에 35.6%인데 현재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37.6%니까 아직도 조금 높습니다. 작년 5월과 6월 초까지 6월 신용물량 대규모 반대매매 폭락장 발생 직전에도 네. 신용잔고 평균치가 금액이 21조 8천억이니까 지금 20조 2,400억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네. 10조 원 이상이고요. 그때 당시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평균치도 36.6%니까 현재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37.6%니까 아직도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될 신용잔고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신용잔고 수준이 지지난주에도 한번 요거 짚어주셨고 그리고 뭐 한번 약간 좀 비슷하게 터졌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짚어주셨는데 확실히 좀 뭐 완전히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에 거의 찬 상황 까지 아마 신용잔고가 좀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탁금이 그래도 좀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조금 줄고 예탁금이 올라오니까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도 좀 빠지는 게 보이긴 하지만 네. 절대 수치의 신용잔고 금액은 아직은 20조 이상이니까 네. 조금 경계를 아직은 좀 할 국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섹터부터 가보죠. 오랜만에 건설기계가 맨 처음에 소개가 되는군요. 네. 두산박해과 HD현대건설기계 호실적 발표로 금일 건설기계 업종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두산박해의 1분기 매출액은 2조 4,051억 원으로 매출은 46.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697억 원으로 전년비 90.2%나 급등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인데 역시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로 인한 효과 그리고 전 부분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고수익 제품 판매 비중 증가가 호실적 배경으로 보입니다. 역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뭐 중국보다는 북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딜러 재고가 2개월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평균치인 4개월보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50년 만에 돌아온 미국 인프라 투자의 거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앞으로 몇 년간 공장 투자나 신재생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과거 중국 인프라 투자에 버금갈지도 모른다고 상당히 긍정적인 언급을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HD현대건설기계도 1분기 매출액이 1조 183억 원, 영업이익이 8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비 71.3%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두산박해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 미국 쪽에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ASP 상승이라든지 제품 믹스 개선, 원가 감소가 실적 증가로 이루어졌고 특히 유럽 수요가 또 예상보다 견조했고요. 또 인도 중심으로 신흥시장 부분 호조도 계속되고 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중국은 언급이 안 되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치가 상당히 많았지만은 네. 북미 지역과 그다음에 유럽, 인도 쪽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인프라 관련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수익성 높은 중남미, 네온 프로젝트 등의 중동 지역 수주로 인해서 수익성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첫 번째 띄워주시면 미국의 건설 장비 PPI인데요. 제일 위에 파랗게 보이는 쪽이 건설 장비 PPI 추이입니다.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2021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22년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건설 장비 관련된 미국 쪽 북미 쪽의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 미국의 민간과 공공 비거주용 건설 지출 추이 전망인데 역시 23년부터 24년, 25년, 26년 지출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이 증가폭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 관련된 건설 지출 이 부분들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건설 기계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HD 현대건설 기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낸 건데요. 이 보시더라도 23년도가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회색 실선이 영업이익률인데 이 부분도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건설기기가 당분간 네.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보일 수 있다 생각들고요. 아니 근데 부동산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안 좋다고 공실도 늘어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특히나 뭡니까? 이 비주거용 건설 지출 추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이거 좀 맞나 모르겠네요. 이게 네. 연유가 뭐냐면 2021년 11월 달에 네. 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PPI 가격도 나오지만 미국이 예. 아, 그랬죠. 대규모 이제 그 인프라 투자 아. 10년 동안 그걸 발표를 하면서 그 작년도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었지만은 예? 4월 달부터 뭐 도로 공사라든지 아. 교통 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리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면서 정확히 아. 북미 쪽의 수출 현대 건설기계도 있고 변압기도 네네네. 그렇고 4월 달부터 분명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지금 지속되는 거고 그 특히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북미 쪽에 증가가 많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굴삭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큰 굴삭기와 작은 굴삭기가 있는데 작은 굴삭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트 공사라든지 아, 주로 하는데 건축 쪽이고 예, 큰 굴삭기는 이제 광산 개발, 아, 토목 뭐 이런 쪽으로 예, 가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퀴즈 좀 증가됐지만 ASP가 워낙 많이 증가되면서 건설 기계가 작년도에 한 1분기에 400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올해는 더블로 해서 800억 정도 네.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라든지 뭐 상업용 건물보다는 아니고.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네네. 지금 공장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엄청나게 하고 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네네.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도표가 역시 민간과 공공의 비주거용 건설 지출 추이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인프라 투자 쪽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인프라 쪽으로 네. 지금 건설이 엄청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국내 건설 장비주를 좋게 보는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외부적으로는 자원의 중요성이 증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자원 개발 관련된 이슈가 많죠. 신재생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북미 쪽의 인프라 투자 급증. 지금 설명 주신 내용들이고 자연재해나 전쟁 복구 수요가 있고 중동 투자가 다시 증가한다. 아까 내용 같은 중남미 쪽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건설 장비주들이 글로벌 마켓쉐어가 적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 어차피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중국과 제외한 나머지 쪽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거고 제품 라인업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점과 브랜드 인지도 확대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기계가 좀 좋았던 이유는 한 가지가 좀 더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한 가지 이야기는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젤렌스키의 트위트입니다. 이 보시면은 그 시진핑 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중국의 핵심 입장은 협상을 권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라고 전했고요. 시 주석은 또한 이제 중국 정부 유라시아 업무 특별 대표를 우크라이나 등에 파견해서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서 각국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중재 외교를 나설 것을 시사하니까 이게 재건과 관련된 쪽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설 기계 쪽 관련된 쪽도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중국이 나서서 중재가 좀 되고 평화 쪽으로 이제 평화협상 쪽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금 파괴된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재건해야 되니까 예. 아, 이쪽으로도 기대가 좀 녹아 있는 거군요. 자, 건설기계 오랜만에 꽤 세게 나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금감원 이슈가 또 있었습니까? 네, 이제 어제도 뭐 같이 언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금융감독원이 이제 뭐 주력 사업과 관계없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신사업에 대한
추가한 곳을 집중 점검 사업 목적에 뭐 이런 걸 그냥 추가만 해서 그렇죠. 올라갔던 주가 올라간 종목들 네, 이런 네, 종목들을 네. 다소 좀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이제 어제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 섹터 센티가 부정적으로 좀 언급되면서 최근에 괜찮았던 뭐 마음 AI나 셀바스 AI 등이 오늘 꽤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근데 추세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려됐던 그 애저 클라우드 쪽의 매출 증가도 상당히 좋았고 오픈 AI 쪽에 또 관련된 투자를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뭔가 또 이렇게 그 또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업을 신사업에 추가하면서 했던 종목들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금융감독원의 코멘트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센티가 언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은 빠졌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AI 쪽은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잖아요. 뭐 네. 법적이나 윤리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약간 그런 전략을 공격적으로 좀 바꾸면서 조직 통합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좀 약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뭐 AI 관련된 쪽이 아주 죽었다 보기엔 좀 힘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당장 뭐 실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네. 주가는 좀 오른 이상의 어떤 부분에서 금융감독원에 약간 경계하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빠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만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빈 미국 방문을 하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이제 접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하면 입지, 인력, 세제 등에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에 하나라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됐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서로 약간 뭐 의지를 이야기를 한 건데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말인지 아니면은 약간 립 서비스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서로 만나면서 기가팩토리 관련된 이슈를 언급했다는 점 때문에도 일단 2차 전지 쪽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배터리용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톤당 4천 위안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최근에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간 것은 정말 보기 드물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 바닥론에 대한 이슈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연속적으로 좀 올라야 되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어쨌든 올라왔다는 점도 일단 최근에 좀 좋지 못했던 센티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뭐 실적이 또 좋게 나온 뭐 종목들 포함해서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굉장히 급등했고 네. 많이 빠졌던 LNF 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뭐 첨보 종목들도 등등 좋았는데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테슬라가 히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 등을 사용할 것으로 밝히면서 페라이트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시장에 부각되면서 삼화전자 같은 종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원익 P&E 같은 경우는 689억 정도 수준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내면서 또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좀 긍정적인 뉴스 하나는 에코프로와 삼성 SDI가 국내 최대 규모 LFP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소식인데요. 뭐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의미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에코프로 HN, 삼성 SDI,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CIS, 쉐메카 등이 참여하면서 정부 지원 개발비가 160억이고 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230억 정도 규모인데 LFP 지원 사업 중에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면서 LFP 차세대 어떤 개발 사업을 이제 정부 주도하는 부분에서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일단은 들어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 역시나 이제 조정을 주목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장 막판에 거의 끝나고 에코프로가 이동체 회장이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한 뒤에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급등세로 이어진 좀 내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게 콜옵션을 행사한 다음에 갖고 있으면 이게 주식으로 이게 평가 이익이 뭐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소각한다는 거니까 약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약 6천억 정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정확한 내용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슷한 뉴스를 저도 이제 봤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면 사실 주주들로서는 굉장히 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주주들의
권리 혹은 뭐 주주들의 이익에 조금 더 부합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선택을 좀 받고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네. 커럽션을 행사해서 시비를 갖다가 당겨오고 그걸 소각해버린다는 거는 사실 뭐 주주 가치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근데 대부분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2차 전지주가 안 좋았지만 네. 소재주 가운데 그래도 에코프로는 굉장히 버텼던 주식이거든요. 유일하게 거의 횡보하는 안 빠졌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대장주로 치고 가고 BM 치고 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주식들이 이제 뭐 LNF나 좀 낙폭이 가했던 종목들로 따라 올라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니까 일단 종목에서 좀 탄력을 더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가 봅니까? 네, 중국 소비 관련주 일제히 반등인데요. 자, 사진을 띄워주시죠.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네.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 사진이 안 뜨네요. 예. 예, 여섯 번째 미니 앨범 I Feel이라는 이제 신규 신보거든요. 여자아이들 아시죠? 여자아이들 저도 뭐 둘 키우고 있으니까 알죠. 아, 아시죠? 네. 예. 여자애들 잘 알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뭐 미연 상당히 좀 이렇게 예, 저는 아, 멤버예요? 미연. 예, 저는 뭐 미연 멤버 중에 미연 아, 예, 굉장히 좀 예. 미연 간미연 씨가 예전에 예. 네,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죠. 예. 네. 예, 뭐 전 어쨌든 미연 씨를 상당히 많이 이제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좀 응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여자아이들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팬 사인회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의 팬 사인회 뉴스로 중국 소비 관련된 우려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이돌 그룹의 이제 여자 아이들이 중국 후난성 창샤에서 오프라인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고 알려지면서 5월 22일 오후에 팬 사인회 참석자 최종 발표가 예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6, 7월 정도에 아마 팬 사인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하는데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제 중국으로 나온 그 팬 사인회 관련된 이벤트 공지. 네. 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공지에 대해서 중국 현지 반응은 한국 연예인 첫 본토 오프라인 팬 사인회 드디어 오는구나라고 이제 현지에서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게 그 언제 우리가 이제 정말 가서 뭔가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가시적인 게 이제 행사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오프라인 뭐 콘서트는 아니지만 팬 사인회가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큐브 엔터 관련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이벤트가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개별주로서는 CNC 인터내셔널이 전년비 160% 증가한 잠정 영업이익 발표를 하면서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뭐 중국 상대로 뭐 무역한 회사예요? CNC 인터내셔널은 이제 뭐 색조화장 하는 뭐 그런 아, 화장품 회사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ODM 업체입니다. ODM 업체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컨센서스 대비 매출이 16.8%,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30.9%나 급등하면서 뭐 순이익단도 66억을 냈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또 화장품 관련주가 좋았는데 눈에 띄게끔 보는 거는 이제 클리오 이것도 이제 색조화장이죠.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도 좀 최근에 일본 쪽에서 잘하고 있는 색조화장 관련이고요. 애경산업 이런 쪽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급등세를 보인 종목은 역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이게 이제 제가 텍스 리펀드 관련된 면세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쪽 급등이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식 흐름들이 눈에 띄었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 소비로 이제 최근에 중국 이슈가 조금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같이 빠졌던 임플란트, 그러니까 덴티움이나 덴티스도 이제 올라왔고 그럼 제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노릭, 원텍 등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이 상당히 오늘 이 영향을 받았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외교부가 이번에 이제 그 주중 그 한국 대사가 아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이제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다 한번 제가 언급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 방한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기대할 만한 특별히 소식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각자의 우려와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멘트의 톤이 많이 좀 완화됐죠. 그전에는 뭐 불장난하다가는 뭐 불난다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톤은 상당히 지금 희한하네. 예.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상당히 완화된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기자가 제기한 고위급 교류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소식은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아주 톤이 완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톤 다운되면서 이제 일부 이제 분석가들은 오늘 이제 중국 관련된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안 간다라고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통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언급을 하면서 시진핑 뭐 방한 뭐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난번에 뉴스로 나왔던 5월달 김진표 의장의 중국 방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장중에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련된 이 분위기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드에 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지출액이 상당히 많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는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금액이 나왔고 중국인들은 한국의 화장품과 향수 지출액 관련해서 전체 76%를 차지한다고 또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중국인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월달 지표가 일간 지표 한 9만 명 가까이 오른다고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아마 1월달에 한 2만 명대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3월달 지표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죠. 예, 입국자 수. 입국자 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네. 1월달에 2만 명 수준이었다면 3월달에 거의 9만 명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근데 외국인 관광객 선호 상품군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 평균 지출액이 210만 원, 1546달러 정도 되고요. 인당. 미국이 844달러, 일본이 796달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인바운드 들어와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쓴다는 거고요. 즐겨 찾는 쇼핑 장소 차이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백화점이 87.1%, 근데 일본인은 오히려 편의점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86.5%. 그다음에 미국인 관광객들은 편의점, 백화점이 각각 62.3%, 그리고 재래 전통 시장도 58.5% 가니까 생각보다 중국 관광객들이 백화점 가서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예, 화장품과 향수 지출이 여전히 전체 76% 차지한다고 보니까 중국 소비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이제 견조하게 지금 통계치가 나오면서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ODM, OEM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OEM은 이제 개발자가 있고 그 공장에 야 우리 정프로 저 밥솥을 좀 잘 만들어줘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네, 주문해서 그렇죠. 받아갖고 내가 이제 딱 우리 상표 붙잡고 파는 게 이제 OEM이고 ODM은 개발까지 다 해서 그냥 여기 공장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주고 뭐 저는 그냥 상표만 붙이고 그래 상표만 붙여서 그냥 갖다 팔기만 하는 유통만 하는 네. 이런 게 이제 ODM이죠. 네. 그런데 네. 그 로직도 이제 설명하셨는데 좀 아셔야 되는데 네. CNC 인터내셔널의 주 매출처가 클리오랑 아이 패밀리 S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른 것도 CNC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아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매출하는 거니까 이쪽도 좋을 것이다. 좀 예상을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 이제 또 굿삭기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월요일 날 장 끝나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습니다.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이제 이름 바뀌었죠. 예, 예, 예. 네. 그게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현대 건설 기계도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아. 좀 예상을 할 수도 있었네.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오늘 영향을 좀 미쳤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실적 나오면 참고하실 때 얘네가 어디로 매출처하지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또 그 회사의 또 주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 물론 이제 비슷한 일을 해도 굉장히 다른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이 또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건설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 아. 지역별로 이제 그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하니까. 네네네네. 예. 자 그리고 삼성전기도 실적이 나왔습니까? 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삼성전기도 살짝 오르기도 했고 LG이노텍도 오늘 나오면서 이제 실적은 LG이노텍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하반기 좋아질 것이라는 추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일단 반등세를 줬는데요.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을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MLCC 관련주들이 좋았다는 겁니다. 삼성전기 이제 실적 추정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고객사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뭐 그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사이에 중화권 스마트폰 및
전장향 견조한 수요로 인해서 MLCC 물량이 전분기 대비 15% 내외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MLCC 관련주도 좋았던 거죠.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물량 증가하고 있고 가동률도 회복하고 수익성 개선의 선순환 고조로 인해서 아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증가폭도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왔는데 아마 하나증권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물량 증가폭이 클 것으로 추정되면서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MLCC가 제조업체나 고객사 양측의 재고가 충분히 소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주문 증가가 고스란히 실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MLCC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미래세증권에서 제가 가져온 발췌 자료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관련된 세라믹 캐패스터 수출량 추이가 확실하게 올라오고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수출 추이가 일단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MLCC 관련해서 이제 좋아지는 게 맞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삼성전기의 MLCC 보유 재고가 이제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가 적정 재고 수준 한 40일 정도까지로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재고 수준이 확실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삼성전기의 MLCC 생산량 추이인데 이 보시면은 작년 4분기가 굉장히 이제 생산량이 없었죠. 그래서 하이증권에서는 결국은 4분기가 아마 바닥이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MLCC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삼성전기의 MLCC 생산량과 평균 판매 단가를 보는데 이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는 생산량이 확 줄었잖아요. 작년 4분기에도 바닥이었고. 근데 이 파란색 실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평균 판매 단가인데 계속 꾸준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생산량은 줄고 있는데 왜 판매 단가가 올라가냐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 전장 쪽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장용 MLCC가 상당히 많이 단가를 올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MLCC 관련된 쪽이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서 뭐 사마콘덴서, 고스모 신소재, 뭐 윈텍 이런 종목들도 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아, 이러면 약간 좀 감산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뭐 재고 줄어들고 생산량 줄어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든 건가 아니면 감산을 좀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도 좀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튼 가격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MLCC 쪽 삼성전기 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기업의 주가 폭락이 미국에서 좀 있었습니까? 네, 뭐 현지 시간으로 26일 이제 미국 증시에서 미국 태양광 모듈 업체 인페이즈 에너지가 그 2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2분기 매출액을 7억에서 7억 5천만 달러로 전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7억 6,200만 달러니까 이에 못 미치는 수치를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총 마진율 전망치도 1분기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고요. 바드리 코칸 다라만 인페이지 에너지 최고 경영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고금리로 인해서 설비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매력이 예전만 못해졌고 최대 시장 가운데 한 곳인 캘리포니아주의 태양광 공급망 확대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솔라엣지나 퍼스트 솔라 등의 주요 태양광 업체의 주가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도 일단 그 뭐 일부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좋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있는데요. 띄워주시면 사진 보시면은 이제 제일 위쪽에 보이시는 폴리실리콘 가격인데 저는 7% 넘게 빠지고 있죠. 그렇죠? 네, 웨이퍼도 빠지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 웨이퍼도 4% 정도 이제 웨이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웨이퍼도 가격도 그렇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보인 점이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아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아마 좀 여기저기서 조금씩 또 나오고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요. 뭐 아니다 뭐 이럴수록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좀 약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가볼까요? 네, 뭐 국제급 유가도 하락하면서 정유주도 오늘 좋지 못했고 S-OIL 같은 경우도 오늘 급락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 지난밤 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 유가가 은행 리스크 지속 등에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리스크가 나오면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WTI 6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77달러 약 3.59% 하락한 74.3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80달러 넘어선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그 감산, 자발적 감산 발표 이후에 80달러 넘어섰었거든요. 네. 이제 다시 이제 70달러 초중반대로 내려온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1분기 뱅크런 소식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틀 연속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은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퍼스트 리퍼블릭이 모색 중인 민간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퍼스트 리퍼블릭의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이제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도 부각되고 있고 이제 은행발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이제 부각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둔화가 역시 이제 반영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여러 이제 자발적 감산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변방 국가들이 이제 오히려 증산을 하면서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가가 오르지를 못하고 있고 예, 뭐 일부 IB에서 말하는 내년에 100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군다나 지금 오늘 SOL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 9조 정도 수준의 매출액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25% 하락세를 보였고 영업이익도 5,165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8%나 영업이익이 급락했습니다. 순이익도 2,653억 이야기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9.53%나 이제 빠지니까 SOL이 오늘 주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싱가포르 정제 마진과 한국 복합 마진 추이인데요. 싱가포르 복합 마진과 한국 복합 마진을 보면 확실히 이제 하락 추세대로 다시 빠지고 있죠. 최근에 좀 2022년 중하반기부터 좀 올라가던 복합 마진이 다시 좀 23년 접어들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마진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원유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됐고요. 네. SOL도 빠지면서 원유 가격대 관련된 정유주도 좀 좋지 않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상반기 조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증권사들은 또 뭐 바닥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서서히 또 모아갈 때도 이야기 나오고는 있지만 뭐 정제 마진이라든지 유가의 흐름이 아직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 상방향으로 이렇게 좀 배팅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섹터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제 마진. 그리고 또 어디 갈까요? 네, 수소 관련 쪽에 청정 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 소식 관련주가 올라왔는데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어제도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26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위기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한 약속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한미 정상이 탄소 감축이나 재생 에너지 및 수소 기술 개발, 보급에 협력하고 산업과 건설,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청정수소, 화석연료 부분에서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 보급을 가속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대부분 다 수소 뭐 부분에서 상당히 좀 뭔가 강화를 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 위한 어떤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국내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일 이제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신규 과제를 실질적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서 수소내 그러니까 이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 및 상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수소내를 활용한 수소 생산기지 두 개소와 천연가스 개지를 통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한 개소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실제 모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관련된 것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주식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역시 이제 삼화전자, 뭐 라이트론, 뭐 세종공업, 삼보모터스 등의 일부 수소차 관련된 뭐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 움직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화전자는 페라이트 사업 영위 사실도 일부 이제 같이 오버레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흑해 곡물협정 파기 우려가 좀 있었군요. 네,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뭐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좀 며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유엔 사무소 주재 러시아 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가 제기한 문제들을 놓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수출 장애물을 제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진전이 없는 한 내달 18일 이후에 협정은 갱신되지 않을 거라고 언급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미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앞서 러시아가 이제 지난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곡물 수출 재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 유엔의 설득으로 협정이 두 차례 이제 그 연장이 되긴 했지만 러시아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다음 달 18일 이후에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게 이제 진전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루 이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뭐 사료나 비료, 농업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일부 종목,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대주산업 등 일부 사료 테마가 이제 약간 미리 이제 며칠 올랐기 때문에 일부 좀 힘이 빠졌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JP 모건에 대해서 러시아 곡물 수출 대금 결제를 허가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소 좀 뭔가 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잖아요. 미국 정부가 JP 모건에다가 러시아 곡물 수출 대금을 결제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료, 곡물, 비료, 농업 테마주들이 다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오른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이제 협정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중재를 통해서 아마 연장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조선이나 가스 유틸리티 이제 아마 그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카드, 해운, 항공 뭐 이런 쪽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기 제품, 화학, 철강, 또 기계, 우주 항공, 국방 이런 쪽은 좀 비교적 좋았던 것 같고요. 혹시 섹터 또 더 있을까요? 네, 딱 한 가지만 네. 짤게요. 오늘 오후에 또 원숭이 두창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그 원숭이 두창 관련 누적 환자 수가 40명에 이르는데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6명 중에서는 그중에 5명이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여행 경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위험 노출력이 역시 확인됐다 볼 수 있고요. 국내 발생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 한 명은 해외여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 국가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이 원숭이 두창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3월 들어서 100명 넘게 지금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일본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위험 노출력이 또 확인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해외 여행력이 없으면서 국내 발생이 좀 되고 또 일본 여행이 있으면서 또 노출력이 되고 보니까 다소 좀 이제 원숭이 두창이 이게 아직은 뭐 40명이니까 뭐 전체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는 뭐 이제 크게 뭐 차지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확진자가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6명, 5명씩 계속 나오니까 조금 이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상자이엘이나 뭐 진매트릭스, 미코 바이오메드 등의 테마주들이 좀 상승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뭐가 좀 눈에 띄었습니까?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이슈가 좀 있었다든지. 방산이 좀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방산 예, LIG 네. 넥손이 실적이 분기별로 600억 대 나오면서 그게 좀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발표하면서 그것도 좀 올랐고. 방산 쪽도 오늘 보니까 LIG 넥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이지항공 등등까지 좀 상승을 했던 예. 그런 이슈가 좀 있었군요. 네, 뭐 최근에는 뭐 현대로템이 대장주였습니다. 현대로템. 네, K2 전차 관련된 폴란드 쪽 이슈가 있고 또 특히 우리 또 이상원 부장님이 관련된 리포트를 아주 정성스럽게 최근에 내신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뭐죠? 무슨 리포트예요? 리포트 최근에 이상원 부장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독을 하고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 그 리포트 지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무기 블록화 현상으로 K방산이 이제 수혜받을 수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제 단순히 네. 그 거기 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싸움으로 되면서 그 방산에 대한 공급망도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네네네. 블록화 현상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폴란드 수출하는 거라든지 여러 나라 네.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네네. 예, 그거. 전 세계가 지금 뭐 하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 블록 하나 그리고 이제 유럽과 뭐 미국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서로 좀 대치가 좀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무기 특히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정도 되는 생산력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아마 여기서 좀 충분히 이익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리고 또 거군요. 이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시장에서 네, 방산 시장에서 그게 이제 무기의 블록화가 되는데 네. 그 또 아무나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골라서 미국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이제 중동 쪽이나 네. 그런 나라들은 미국 무기를 좀 살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무기가 또 새로운 신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또 우리 무기가 워낙 또 성능 가성비가 좋은 무기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그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생산량을 늘리자 마음먹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마치 무슨 저 반도체처럼 그냥 생산량 늘리자고 하더라도 뭔가 공장을 또 새로 라인을 깔아야 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일인지 그건 약간 좀 궁금한데 혹시 그런 거는 그거는 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량으로 하면은 네. 그 이제 그쪽에서 생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술 이전을 원합니다. 그쪽에서. 그렇겠죠. 네, 대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계약을 하면은 뭐 바로 뭐 내년에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한 10년 뭐 5년, 6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한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K2 전차도 폴란드형으로 나가는 걸로. 아, 그렇죠. 또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예,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뭐 그 인도 됐던 대수가 뭐 작년에 10대, 올해 18대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 대수가 우리가 뭐 100대 200대 막 확 만들어주고 이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네. 물량도 굉장히 커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2차 전지의 재상승 뭐 이런 거로 오늘 아마 좀 기억이 많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하루 네. 같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코스닥이 네. 상승을 좀 해주면서 예, 좀 기쁜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